한입에 먹는 뉴스 한 접시 타파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지난 20년 동안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 관련 법안들에 대한 건데요. 먼저 1996년 말 여의도 국회로 가보실까요? 노동법 개정안과 안기부법 개정안 등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기습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14년 후인 2010년 1월 1일 새벽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여야 의원들이 단상 주변에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김용호 국회의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구성이 오가면서 개정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우와, 그럼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노동 관련 법들이 국회에서 모두 날치기로 통과됐다는 얘기네요. 여러분, 날치기가 뭔진 아시죠? 네, 허락 없이 남의 걸 뺏는 걸 날치기라고 하죠. 올해 연말 국회에서 비슷한 광경을 목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른바 노동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9대 정기 국회가 이번이 금년이 마지막 회입니다. 그리고 노사정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입법 절차를 완료해야 우리 산업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9월 15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최종 서명한 직후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안을 보면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종과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파견 노동자가 된다는 건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와 일하는 직장의 사업주가 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고용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왜 노동개혁인 거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개혁을 하겠다더니 결국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많죠. 지금 어디든 구하면 구할 수 있죠. 5월 연봉 12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고 열정페이 받으면서 일하면 일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결혼도 해야 되고 학자금도 갚아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에서 일을 해라 라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있는 거고요.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좋은 일자리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죄다 자르고 그거를 나쁜 일자리 100개로 나누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한 명한테 심지어 무언가를 그 한 명처럼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까지도 다 사라질 거예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 불행해지면은 뭐 평등한가요? 정부는 분명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좋은 일자리 한 개를 나쁜 일자리 여러 개로 쪼개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나저나 올 연말에도 진짜 날치기 하실 건 아니죠?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우리의 입장. 경애하는 박근혜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선포하셨다.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한 대학생이 쓴 데자보 내용을 그대로 읽어본 건데요. 요즘 대학가에는 이렇게 북한 말투로 국정교과서 도입을 풍자하는 내용이 인기라고 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도 국정제는 세 나라뿐이고 국정보다는 검정, 검정보다는 인정이나 자유발행 체제가 세계적인 추세라는데요. 정부가 굳이 검정제에서 국정화를 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6.25 전쟁의 책임이 남한에도 있는 것처럼 기술하거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합니까? 저는 주체사상 배운 적 없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주체사상을 배우나요? 정말 그런가요? 자, 직접 살펴봤더니 8개 교과서 모두 6.25 전쟁이 남침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체사상도 김일성 우상화에 이용됐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네요. 8개 검정 교과서 모두 말이죠. 교과서 그쪽을 펴라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래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정부에서 좌편향 또는 그 친북 교과서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보기에도 그러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보면서 웃는 거예요. 황당하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 친일파나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 국정화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5.16이 말하자면 그 구국의 혁명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하나라도 바로 잡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싶어가지고.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이런 대자보를 써붙였겠어요. 앞으로 우리 조국에서 쓰여질 교과서는 북조선, 러시아, 베트남의 국정교과서만큼 영광스럽고 긍지 높은 교과서가 될 것이다. 철도, 가스, 전기에 이어서 정부는 드디어 치안까지 민영화했다. 치안 서비스에 뛰어든 기업들은 기존의 경찰력과는 차별화된 무언가를 보여주길 원했고 덕분에 나같이 초능력을 쓰는 돌연변이들은 취업길이 한결 순탄해졌다. 나는 오늘 취업했다. 강정규입니다. 야, 입사시험 힘들었을 텐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주특기가 뭐였더라? 염력입니다. 아, 그래 맞았어. 염력. 나는 이게 뭔가 멋있고 근사한 일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내가 뭐하고 사나 싶다. 성과연봉제잖아 우리. 성과가 아니 어떻게 별로입니까? 저희 구역 진짜 바쁩니다. 책임자가 괜히 책임자입니까? 책임을 지셔야죠. 전방 거수자, 여긴 치안 유지업체 저스티스입니다. 잠시 확인할 게 있으니 협조해 주시면 무력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못 봤다고? 가면을 쓰고 있어서. 야! 그럼이야! 잡아! 선배님께서 노조위원장님이라고 들었는데. 가서 얘기 좀 하자. 저스티스 이제 존나게 바빠질 거다.